2020 SBS 연기 대상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남궁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토리그의 영원한 단장 백승수 역의 남궁민 씨는 무심해 보이지만 따뜻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생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으로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을 했죠. 남궁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아,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엑스트라나 단역 생활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고정 배역을 맡았던 곳이 바로 이곳 SBS에서였는데요. 고정 배역이라면 하면 2회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SBS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SBS 사장님, 대표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스토브리그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나와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나왔던 연기자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나도 항상 예뻐 보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연출 그리고 감독, 배우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드라마는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드라마들 중에서 가장 완벽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윤 감독님 첫 인상이 너무 키가 크시고 표정도 별로 없으셔서 좀 무서우셨었는데 항상 촬영장에서 제가 무슨 좋은 의견을 내면 좋은 건 좋다고 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그리고 나쁜 건 또 웃는 얼굴로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의 색깔이 제대로 입혀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신화 작가님, 사실 좀 말씀드릴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작가님 생각하면 처음 제가 이 대본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은 야구 드라마라고 해서 제가 야구를 하는 드라마인지 도대체 어떤 형식의 드라마인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대본을 다 읽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작가님께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가 생각해온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거의 열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까지 너무 다 짜임새 있게 짜오셔서 너무나도 감동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백승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시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SNS에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가 다 끝난 후였는데 내가 쓴 글이 절대로 드라마화가 될 리가 없다라는 낙서를 저희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써주셨던 걸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옛날 모습 제가 옛날에 느끼던 감정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작가님이 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됐고 저에게 이렇게 큰 상도 주셨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작가님은 정말 최고의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항상 제 편이 돼주시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어머니는 특히 올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계속 건강하세요. 아들 더 열심히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처럼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지만 친구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덕영이 형 보고 있죠? 너무 고마워요 형.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이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아 연기를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좀 연기하는 사람들끼리 연기 얘기를 하기가 좀 꺼려져서. 근데 우리 정문성이라는 친구는 저랑 서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돼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시상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문성아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아주 오래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의 영원한 파트너 복용이 형.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드라마 했으면 좋겠어요 형.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상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진짜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받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상을 받으면 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드디어 예, 제가 상을 받았으니까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항상 힘들고 외롭고 울고 싶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볼 모습, 못 볼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인데 바로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매니저 종호 그리고 헤어스타일리스트 해랑이 메이크업 슬아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지 그리고 지금은 일을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지만 우리 저번 작품까지 함께 했었던 수진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한다. 내가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건 너희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고 이렇게 이곳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 항상 사랑하고 너희들이 언젠가 일을 잘해 나가면 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서 있게 돼서 내 현장에 없고 그곳에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얘들아. 네, 축하드립니다.